안녕하십니까. 전투상 입법 성일종 의원이냐 윤석열 의원이냐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네, 다 입법에 불과한가.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아, 그 저기 뭐예요? 그 이번에 그 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그 뭐 그 저 서른 의원이 그 우리들 그 저 월남 전투수당 성공 전투수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일단 그 저 성일종 의원이 그것도 그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 우리 다른 나라는 그 성 전투수당을 지불했는데 우리나라만 지불을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대가 충분한 것이 무슨 군사 지원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냐 그걸 좀 알아보라고 뭐 알아야겠다는데 그 내용이 국방위원회에서 옮기시 그 본회의에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건 뭐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캔슬된 거예요? 국방위원회에서 네? 보니까 질문하고 끝나던데. 아니 근데 그것이 그저 우리들이 그저 뭐 월남에서 그 월급 있잖아요. 월급도 그 저 100% 다 지불한 건 아니잖아. 그거 조사를 해봐야 알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까 기도 아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어요. 그러면 그 본회의에 그 저 안건이 저 상정되지도 않았구만. 상정될 수가 없고요. 상정되기 전에. 네. 이런 것이 있다는데 저기 알아봐라 하는 그런 얘기 이해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거지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그 저 거기서 그냥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네. 그럼요. 그건 뭐 국회 질의한 거지 그게 무슨 뭐 상정되거나 결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뭐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았네. 아니, 통과가 되려면 국방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뭐 저기 초안이 뭐 법안이 나와야 되는 통과되는 거지 이렇게 말로 했다고 통과되었으면 수없이 통과됐겠다. 말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서 서류화 해가지고 법제화 시켜야 이게 통과가 그래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소위원회에서 일단 오늘 상정이 돼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하면 소위원회 상정도 안 되는데 본회의 통과가 됩니까? 상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전우들 그한테 립 서비스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기분 좋게 내가 너들 위해서 이렇게 너희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다 내가 그거를 이제 성격적인 나는 너희들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나는 저기 표를 찍어줘라 이런 얘기지 뭐. 이거 참. 국회의원들 다 그래요 다. 아 뭐 니 서비스지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무슨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그걸 상정을 해가지고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서른이도 지금 그 돈 안 들어가는 니 서비스로. 뭐 진상조사 하자, 뭐 진상조사에서 나오면은 돈 주겠다. 이게 다 뉴서비스지. 이게 이거 무슨 뭐 주자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 이게. 돈 예산도 책정도 안 돼. 예산 들어 있지도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 뭐 너 이제 나이 먹어서 늙은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려 말고. 네, 노인네들 너들 뭐. 나이도 80 다 됐는데 뭐 이제 언제 챙겨주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뉴스에서 듣고 좀 기분 좋게 죽어라 이거지 뭐. 그리고 내년에 또 오르는 거는 또 뭐 만 원밖에 안 오는데 네 내년에 저 전우들은 만 원밖에 안 온다는 거는 월남전 참전자세 예. 또 6.25 참전자 참전용사 예. 그리고 저 4.19 의용 용사, 그 사람들 3개 단체만 만 원씩 오르고, 상위라든지, 뭐, 고엽제라든지 이런 건 다 5%씩 다 올라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5% 오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뭐, 고엽제는 대해서 100만 원 탄다면 5만 원 오르는 거네? 그렇죠. 이건 다 정상적으로 오르고, 3전 맹해수당만,
일단 이번 4만 원을 뭐 상임위원회에서 뭐 상정 합의했는데 또그 저기 부원체에서도 뭐 10만 원, 7만 원뭐 말은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저 내년 12월 2일 날그 국회에서 최종 예산안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하루 늦게 해가지고 12월 3일 날그 결의가 통과돼 버렸어요. 통과됐는데 그때에 만 원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12월 2일, 3일 전에 옛날 같으면은 그 박수천 씨나 우리 저 전후방송에서 그 보훈청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건 12월 3일 되기 전에 해야 돼. 전에 우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한 푼도 안 준다 했던 거 동결됐다 그랬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저기 보훈청 앞에서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박수천 씨가 또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집회하는 거 이렇게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국회에 또 아는 사람들 통하고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을 사전에 저기 2만 원 올린 것도 원래는 예산이 동결되고 없었어요, 작년에, 올해는. 그런데 올해 2만 원 올렸잖아요. 그건 전후방송하고 박수선 씨 공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건 공도 모르더라고, 올려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내년도에도 사실 우리 박수선 씨나 내가 전후방송에서 뭐좀 집회도 하고 막 방송 떠들고 집중했으면은 4만 원이라도 올랐겠지. 근데 그 뭐, 다들 뭐 올려주나 마나 관심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그냥 관심 안 보았지 뭐. 근데 뭐그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내년에 뭐 참전 용사들한테 그뭐 배를 수당 배를 올려준다고 그 공약을 그게 했잖아요. 이제 배로 올려주는 게뭐 상이나 이런 걸 배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고엽제나 이걸 배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참전 명예수당. 그게 이제 이번에 내년에 만원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34만 원이 35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두배 올리면 70만 원 되는 거지. 그 사람들만 올려준다는 얘기지. 6.25하고 월남전 참전 전우들을 4.19하고 이제 세 군데 만 원씩 올라간 사람들은 내년도 가면 이제 배로 올려 배로 올려준다는 얘기지. 뭐 상이나 뭐 고엽제나 이걸 배로 올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저 내년에 가서 그 신이 있게 그저 지키려나 그 사람이 모르겠네. 예? 누가요? 된다면은 뭐요? 그 윤석열 저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그 약속을 지킬까 모르겠어. 다 봐야 알지 뭐 그거 뭐 정치인들 하는 말이 그 100% 믿는 그거 놈들이 만약에 안 하면 바보지. 그렇게 안 하면 그저 한번 뭐야 예? 혼좀낼만 하잖아. 그 우리들 아니 나가서. 뭐 현직 대통령이 뭐 올려준다 했던 것도 안 올려주는데 뭐 아직 되지도 않은 대통령이 올려준다는 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에? 군대 갔다 온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여기 뭐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저6.25 참전하지 않았어요? 뭐 아버지 때6.25 참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야 뭐.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버지 때 저기 할아버지 때 6.25 참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근데 아버지가 6.25 참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 뭐, 아버지가 뭐, 저건 거 아버지가 생각해서. 살아 계시면은 아버지는 배로 받겠지. 그러니까 아버지 70만 원에. 살아 계시잖아요, 윤석열이 아버지. 살아 계시면은 뭐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올려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아니, 얘기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보더라도, 아버지도 그렇게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애초를, 우리들의 그 애로를 알거 아니야.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지금 뭐 근데 이 정치인들 하는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가 저 무슨 뭐 그거 올려준다 찍고 그거 안 올린다 안 찍고 이것도 아 그거 그렇대요. 뭐 차라리 허경영이 찍지. 허경영이는 5억에 뭐 300만 원 준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안 찍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하면 방방 뛰는 사람들 되게 많어. 우리 전우들이 5억에 300만 원 준다니 말이 되냐 그러고 말이야. 탈출하면서 하지 마라 그러고 말이야. 무슨 뭐 정권교체 반대한다. 뭐 표만 없어진다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재명의 편지 뭐 윤석열의 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의 표는 절대 줄줄 알아. 이재명의 표가 줄지. 윤석열이는 60%막 이렇게 나와. 70%까지 막 나와. 근데 여기 뭐야 그 이재명이가 뭐 40%뭐 30%까지 나오든지 여기 허경영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허경영이 27% 30% 나오고 그 사람은 3% 4% 7%밖에 10%도 안 나와. 전체적으로 해보면은 윤석열은 부동의 1위야. 60% 이상이야. 두 번째가 이제 허경영이가 30% 27% 30%야. 그 허경영이는 이재명이는 한 10%에서 7%밖에 안 남아. 내가 여론조사를 계속 일주일에 한번 단위로 지금 두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전우들이 지금 1,400명씩 투표를 해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데, 한 번도, 1등은 항상 윤석열이고, 2등은 항상 허경영이고, 3등이 항상, 3등은 이재명이도 아니야. 안철수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허경영 이야기만 나오면 방방 뛰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우리 본사에서도 허경영 내가 허경영 이야기하면 싫어해. 근데 허경영 나는 전우니까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 전우니까 나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야기하는데.